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력 있는 개발자가 해고당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이란 친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팀노바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아, 졸업생이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일단 한국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영상 가운데 있는 친구인데 고졸에 삼수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고졸 중에서도 그것도 이제 예체능 계열 쪽을 그 전공을 하려고 했었고 컴퓨터는 진짜 팀노바 와서 처음 배운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생산직에서만 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인데 사실 처음 봤을 때 너무 이렇게까지 뭐 이제 본인한테도 앞에서 대놓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얘기를 하자면 정말 너무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 너무 막 이렇게 의욕은 되게 넘치는데 너무 막 세련미도 없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개하는 것도 너무 그냥 의욕만 앞서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고 막 그게 문제가 많아서 정말 너무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아, 이 친구 이렇게 키워서 내보내려면 정말 힘들겠다 했던 최악의 친구 중한 명이에요. 물론 저는 굉장히 예뻐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를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무식한 걸 떠나서 무식해도 굉장히 수업에 적극적이고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똑똑해진 케이스. 지금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정말 얘기 잘하고 그냥 엄청 사랑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전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6개월 만에 그 모바일 사업부가 사라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는 친구가 제 좋은 조건으로 갔는데도 해고 통보를 가는 거죠. 그 회사에서 CTO였어요. 모바일 사업부 쪽다 개발 총괄이었는데 이제 그웹 개발자만 새로 뽑고 뭐 남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웹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모바일 할거 같았는데 그래서 팀노와 팀원이 거기 두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뭐 이런 느낌일 수 있겠으나 일단은 이 친구 말고 소연이라는 친구도 그 회사에 있었는데 소연이도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에 또 이직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한국인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DDH라고 하는 이제 그 인공지능 치과 플랫폼 회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달반 정도 일을 했는데 문제는 11 군데 오퍼를 받았대요. 아, 11 군데를 봤는데 그중에서 연봉이 좀 너무 세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연봉이 안 맞아서 결렬된 데가 세 곳이고 나머지 오퍼를 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두 곳에서는 이 친구가 제시한 연봉보다 한 4,500 정도를 더 부르면서까지 오퍼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력 상당히 좋아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6개월 정도밖에 경력이 없는 신입 개발자라고 한다면 사실 하자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력이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러니까 저 병특할 때도 병특 기간 때문에 그 회사에 있었던 거지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딱히 이렇게 문제가 아니었던 이유가 나가면은 더 좋은 기회가 많을 거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보통 실력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그냥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고졸에다가 삼수생에 심지어 대학도 못 갔어.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의 친구인데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연봉도 높고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어저께 재밌는 게이 친구가 어저께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조금만 찍었는데 냉장고 사왔어요. 팀장님 이렇게 강의하실 때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기특하게도 이런 게 사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저기다 음료수 넣고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되게 배려심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친구 입학하게 된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확실히 저는 무식하고 그 사람 똑똑하고 이거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 교육법에 협조만 해주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바꿔놨죠. 그런 친구 중한 명이에요. 한번 뭐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제가 찍어놨는데 느낌만 보세요. 내용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기회였죠. 뭐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나중에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포지션별로가 아니라 다른 걸로.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회사 사실 대표님한테 정중하게 연봉 더 주셔도 거절을 했었는데 한 시간 만에 회사를 바꿨어요. 입사 전날 한 시간 만에 제 회사가 이렇게 돼서 저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가기로 했는데 11군데에서 오퍼 많이 추가 이렇게 연봉을 주기로 한 회사에 회사가 두 곳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지금 이제 이 회사랑 이제 다른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 회사 대표님한테 저 가도 되냐고 연봉도 후하게 주시고 그리고 워낙에 대우도 잘 해주시고 근데 이 회사가 그러면 허접한 회사냐? 아니에요. 인공지능 그 전문 전공하신 분들 막 석박사 레벨에 계신 분들이 두 분 계신 회사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은 지금 개발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R&D 매니저라고요. 어떻게 신입의 고졸인 개발자가 R&D 매니저로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개발 총 책임이에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그 개발팀에 한국인보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도 얘가 총 책임이에요. 왜냐? 실력이 있으니까. 이게 부의 추월차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실력의 추월차선. 그냥 그래봤자 뭐 일반 중소기업에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건데 이게 무슨 생각이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고졸의 삼수생에 그리고 똑똑하지도 않던 애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CTO가 처음에 되었다가 그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정말 슬플 수도 있는 환경에서 전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훨씬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거는 실력이 없으면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지금 해봤자 7개월 반 경력밖에 안 된 친구인데 사실상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연봉과 그 어떤 그 많은 것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팀노바 일반적인 평균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사실은 우수 학생은 절대 아니고 성실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뻐하는 애들 우수 학생보다 성실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큼 제가 인정한 친구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한국이 보고 싶어가지고 좀 그리워했는데 냉장고 사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무튼 계속 봅시다. 연락 있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자긴 좋다. 맞춰주겠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연봉 계약서 쓸 때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일 잘하면 바로 연봉 올려주겠다.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높은데도 높여준대. 요 CTO한테도 말했어요. 저 지금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나중에 저는 연봉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는 거다. 뭐 그랬더니 CTO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눈치를 줄 테니 그때 대표님 미팅해서 연봉 협상 다시 하자. 아니,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직을 했는데 하자가 많은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1년씩 경력도 안 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 처음에 이제 이력서 봤을 때는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을 봤을 때 다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너 만나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아, 네네네. 만나보고 이 사람이 하자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그 회사가 하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회사가 하자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회사가 사정이 바뀐 거죠, 그치? 그렇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다 알아야 될 포인트야. 회사가 평생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살아야 돼. 보면 너네 나 보면 되게 항상 냉정하다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그게 현실적인 거거든. 아무튼 그렇게 하고서 구직은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어떻게 연봉을 그렇게까지 많이 올려주지? 아무튼 여기까지이다. 자, 연봉도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회사의 회사가 좋은 게 DDH라는 회사가 한국인한테 좋았다는 건 실력에 따라서 더 잘하면은 더 큰 보상을 주겠다라는 거를 이제 가진 그런 사상을 가진 회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이로써 알 수 있는 교훈은 이제 회사가 나를 먹여 살려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경쟁력을 갖고 있고 언제든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는 전제로 살아야 훨씬 좋은 기회를 늘 잡습니다. 그 한국인은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느냐, 전혀 잘못된 게 없고 오히려 너무 좋은 기회를 잡고 있죠. 그래서 연봉이 상당히 높아요. 높아요. 본인 근데 그 지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냉장고 사들고 온 겁니다. 저도 고맙고 한국에도 잘 되니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선배가 와서 학생들한테 지금 공부하느라 힘든 학생들한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거의 하층민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 거의 진짜 대학도 못 나온 친구, 그리고 삼수하느라고 정말 좌절도 많이 한 친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자본주의 일자리는 거의 뭐 누구나 할수 있는 뭐 편의점 알바라든지 뭐 이런 종류, 막 단순 노동직 하던 애가 지금은 회사에서 개발팀 책임이 된 거예요. 경력 1년도 안된 애가. 그럼 저 기업에 허접해서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되게 좋은 회사들이라니까. 그 나름대로 진짜 학력 있으시고 박사분들도 얘 보고 되게 좋아하고, 석박사분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무슨 얘기였지? 전 회사였나? 아무튼 거기서 이제 한국이 이후에 이제 서울대 석사나 박사 이 출신 뽑았는데 한국이 평가가 더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여러 곳들에서 상당히 후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팀노바가 가진 부의 추월차선적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이만 이러냐? 안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구직시키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경력이 3년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봉을 좀 깎았어요. 그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되게 아쉬운 그 분이 계신데, 누군지 말씀드려도 되겠다. 이제 지현 씨라고 좀 계신데, 이제 제 기준에 이제 그다 아쉬운 거죠. 한국에도 제 기준에 아쉽고 다 아쉬워, 솔직히 제 기준에는. 근데 제가 좀 까다로워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구직 그쪽에 나오셨는데 거의 한네곳네 곳을 면접을 처음 봤어요. 저번 주부터 이제 구직을 해서 네 곳을 면접을 봤는데 두 곳에서 바로 오퍼를 주시고 두 곳은 지금 생각 중이시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연봉이 절대 낮진 않거든요. 그전 직장 대비 연봉이 1,500 이상 올랐거든요. 3년 경력자분이 1,500 이상 올랐는데 저는 한2,000 정도 더 올릴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연봉이 낮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실력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지금 제가 판단하는 지금 팀노바에서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런 걸 거짓말 잘안 해가지고 그냥 평가는 정확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편이라서 제가 상당히 저는 엄청 걱정을 했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잘렸을 때 오히려 안 됐냐? 한국이 훨씬 잘 좋아졌어요. 이런 식이에요, 경쟁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제 영상에 항상 귀결은 뭐예요? 실력이잖아. 실력과 공부, 노력, 실력 플러스 알파 센스,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이해. 이거는 사실 이 정도의 사기 캐릭터적인 면으로 가려면 사실 팀노바가, 그러니까 저같이 유능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할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제가 너무 그 순리를 잘 아니까 다 알려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너무 깜짝 선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시는 그 수준보다 훨씬 나중에 더 성장하고 잘된 모습을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저희 수료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팀노바도 그렇고. 정말 재밌는 게, 한국이가 지금 일하는 회사에 이제 동료분이 이제 그 유명 커뮤니티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신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팀노바 수료자 본건 처음이죠. 왜냐면 그 커뮤니티에서는 저희가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서 마치 다 사기꾼으로 우리가 자기들끼리 막 만들고 그랬잖아.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자극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커뮤니티 유저분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팀노바 안티가 되게 많을 것 같아도 실무는 실제 이익 추구 집단은 바로바로 그 이익이 그 실력이 그 이득과 정확히 이렇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실력 있으면 안티건 뭐고 솔직히 전혀 상관없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고, 이게 지금 만족스러운 한국의 모습입니다. 저도 덕분에 너무 시원한 음료수를 먹게 됐네요. 물론 그래도 음료수 좀 채워 넣으려고요. 아무튼 너무 행복합니다. 해고당했지만 너무 행복한. 그래서 1도 안 힘들대요, 이 친구가. 어저께 너무 멋있었어, 진짜. 이런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자주 특강을 하니까 얼마나 팀노마 애들이 힘이 나겠어요. 선배들도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이 이래요. 아무튼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